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이 공개된 후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아시아 증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위원들이 구체적인 금리 인하 시점이나 조건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조기 금리 인하론에 힘이 빠지고 있는 겁니다. 연준이 조기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불확실해지자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위축되면서 아시아 증시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때 니케이 지수가 전거래일보다 1.24%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3일 연준이 공개한 12월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이사들이 지난달 기준금리가 정점에 도달했고 올해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금리 인하가 이뤄질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